오늘은 팬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안양에서 경기과학축제 겸 팬미팅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팔 떨어져 임마. 섭이 너무 멀리다. 섭이 너무 멀려. 섭이 지금 걸려라. 또 들어와. 구독해줘. 요 안녕 섭둥이들. 안녕하세요. 섭이 너무 멀려 주섭입니다. 오늘은 팬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와, 제가 구독자 100만 찍으면서 단독적으로 진행해본 팬미팅이 없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꼽사리 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많은 섭둥이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솔직히 한두 명만 와줘도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안양에서 경기과학축제 겸 팬미팅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팬사인도 해주고 Q&A 같은 것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블이 함께하지 않고 재훈홍이 함께합니다. 마블은 오늘 집에 내려가 봐야 된다 해가지고 급하게 재훈홍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사장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Let's get it! Let's get it! 자,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안녕. 에? 도착. 어디로 가야 돼? 아, 오늘 날씨 좋지 뭐야. 벌써부터 애들 보이지 뭐야. 와우, 짱 커요, 짱 커. 야, 나 이거 사줘. 로봇에 사줘. 그거 잘한다. 아, 근데 제가 과학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크게 과학하는 사람처럼 나 이과생 아닌데? 나 예체능인데? 여기 자리 아무도 안 앉으면 어떡해. 내가 진짜 월클이었으면은 저 뒤에 좌석까지 다 찼을 텐데 여기만 찾아도 감사하겠다. 어서비다.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팔 떨어져 마. 누구랑 왔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랑? 네.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 귀여워. 그래도 계속 초등학생 팬이 있다는 거는 옛날 영상을 본다는 거네요. 초등학생 신기하네. 관람이 그거 한 게 아니라 소프. 네네. 좀 지금 Q&A. 네, Q&A. Q&A 학교에서 그거 그다음에 팬사인회. 작년처럼 같이 100명. 이거 보니까 뭔가 추억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실험들을 했었구나. 요즘 실험을 안 하지만 너무 많이 해서 할 게 없는 것도 있지만 너무 전문성이 없고 영양가 없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실험도 좀 실험다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몽은 왜 쉴까요? 자몽 쓴 거 아니에요? 쉰 거죠. 쓴데? 쉽니다. 예? 쉰 거예요. 그건 쉰 거. 사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자몽에는 말이죠, 산성. 아들아, 어? 뭐하노 여기서? 어? 어? 여기서 뭐해? 몰래?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섭이 너무 멀리다. 저으로 온 거야? 네, 저으로 온 거야. 와, 이거 안 씻을 거야. 하나, 둘. 섭주가 옷 받았습니다. 팬분께서 입으라고 냉장고 바지 선물해 주셨어요. 저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무서워. 3번 하이 더 레드 하이 더 레드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떤 상징 같은 인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취미로 시작한 건 한 7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시작을 했고 영상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말고도 원래 최근에는 스카이다이빙 기네스북 도전을 하고 왔고요. 기네스북 도전한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 근데 이거 진짜 도전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안 봐줘서 좀 서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죠? 네! 그럼 됐어요. 지금부터는 또 우리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서비씨 평소에 궁금한 질문을 좀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또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우리 여자친구. 네, 일어나세요. 미치겠어. 괜찮아. 네. 그 구독자는 어떻게 많이 늘는 거예요? 그거 저도 궁금한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니 혹시 저는 근데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구독자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은 자꾸 숫자에 연연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즐기면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또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서비 씨가 한번 골라봐요. 네. 당신이요. 아, 여기 경상북도 구미에서 온 전세영입니다. 야, 저도 멀리서 왔어요. 서비 씨를 만나려고? 네. 몇 시간이 걸려서요? 3시간이요. 3시간? 오늘 내 TMI 하나만. 네. 제가 배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경상도에서까지 올라온 정도면 정말 광팬이신 것 같은데 항상 오시는 분이에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사랑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22살 석둥이 김선입니다. 웍스테이 하게 된 이유 섭스테이. 아, 여기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섭스테이라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 중에 효린의 민박처럼 시청자분이 저희 집에 와서 추억을 쌓고 유튜버 체험도 하고 하룻밤 같이 자는 건데 따로 자는 겁니다. 따로 자고 좋은 추억을 쌓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시청자분들하고 너무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시청자분들하고 1:1 팬미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 유튜브 컨텐츠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좀 더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개 섭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고래밥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땡큐. 잘 먹으세요. 와, 잘 지내. 빠빠이.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주소라고 이거 제목이요.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네. 왜 여기다 안 받고? 지금 저 기획 중인 노트여가지고 서빈님 에너지 좀 받으려고. 땡이에요. 그거는 몇 살이죠? 준호님이랑 부른 거. 그럼 형님인데요?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생하세요. 이거.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아, 감사합니다. 자, 뭐야 이거. 고마워요. 네. 안녕. 이거 뭐야? 이렇게 비야 가져준 거고 내 편지고 이거. 책. 뭐야, 이젠 책을 주는 거야? 공부하라고. 책 좀 읽으라고 나. 아니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플렉스했지 뭐야? 아, 제가 좀 플렉스하지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하나, 둘, 셋. 플렉스한다. 네, 형님.
이게 근데 이게 뭐야? 에너지가 밝아졌어. 소파한테 밝은 거야, 소파한테. 아, 텐션 뭐야? 미쳤어. 미쳤어. 오케이. 아, 진짜 지금 장난 없는 거 아시죠? 진짜 말한다 지금. 그렇죠? 예. 아저씨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에이.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시는 걸로.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네요. 저는 오늘 이 자리 때문에 힘이 더 나가지고 앞으로 집 가서 영상도 잘 찍을 것 같고 다시 스트롱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우리 서비씨 너무 아쉬워서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어쨌든 또 이후에 또 이런 멋진 시간을 만들리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비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해준다고 하니까 천천히 나 갈게. 다음에 빵. 서빈님 간만에 보니까 어땠어요? 아 역시 아직 좋아요. 서브스테이 이후로 더 좋아졌어요 솔직히. 아 너무 좋습니다. 5년 6년 좋아했는데 진짜 너무 잘생기고 서빈님 보니까 왠지 좋고 멋졌습니다. 엄청 좋았어요. 심장이 튀어서 너무 빨리 뛰어서 튀어나올 정도로. 서비 형은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1년 만에 영적. 너무 잘생겼고 주무셔서 왔어요. 오늘 서빈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못했던 말도 서빈 형한테 하고 싶어요.